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KBC 뉴스 930 시작하겠습니다. 제22회 한인축제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브린마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시카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한인축제 현장 이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시카고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인축제가 올해도 브린마길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한인축제는 20여 년 전 로렌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인타운 한인들이 이민 생활에 서름을 풀고 서로 간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인축제는 타 인종들과의 화합은 물론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는 KBC 박승아 앵커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순자 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이탁 한인회장, 마가렛 로리노 39지구 시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K-POP 콘테스트는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한국 가수의 노래에 열광하고 한국 가수의 이름에 환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현장 함께 하겠습니다. 열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일 예선, 13일 파이널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의 준비 부족으로 12일은 그냥 퍼포먼스만, 그리고 13일 하루 동안 예선과 본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축제 참가자들은 보다 다양한 공연을, 그리고 행사 진행자들은 보다 유연하고 여유 있는 운영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파킹랏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 일부는 차가 토잉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태영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파킹에 주차를 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좀 더 저희가 근데 그 토우 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리커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BBQ, 바빠, 조이 코리아 등 총 24개 푸드 코너에서는 갈비, 순대,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총 3만여 명이 즐긴 이번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K-POP의 공연과 한국의 전통 음식에 만족하며 축제를 함께했습니다. I like K-drama. I also like the food a lot. Korean barbecue is very good. I like kimbap. I like bibimbap, kimchi. Pretty much everything. It's awesome. Like it's really fun. Like we love the music. It's great. Yeah. 하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우리 시카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카고 안에 정작 우리 한인들은 없었습니다. K-POP 콘테스트에서 60세 이상의 한인 신청자는 한 명밖에 없었으며 지금의 시카고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민 1세대를 위한 자리는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열린 풍물단에 공연이 진행됐지만 호응은 미비했습니다. 물론 한인들이 대부분 서버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한인타운의 거주자가
현저히 줄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인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권 사무총장은 한인만이 아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지향했다고 전했는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작 주객이 전도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카고라는 그 팀에 맞춰서 로컬 밴드를 작년보다 훨씬 많이 더 준비했고 작년에는 너무 한국적인 것만 저희가 너무 강조한 게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로컬 밴드랑 협조를 해서 모든 연령층과 그런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물론 테이스 오브 코리아가 저희랑 일주일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차이점을 못 느끼시는 건 분명하지만 저희도 왜냐하면 여기 축제가 열리는 이 거리 자체가 20년 전에는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이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올라가 주시면서 1세대 분들의 참여가 저조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지 한인 축제가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거지만 한인 분들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고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그런 공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저는 되게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온 참가자는 기존 로컬 축제와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며 보다 한인 축제다운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Oh,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좀 놀랐어요. 약간 전통 복자 이런 걸 입은 사람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좀 한복 체험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This year K-Fest is a lot smaller and it's still good, but I see more American people now. Yeah, less Korean people. But yeah, I think it's going well though. I like it. 오전부터 시작된 공연은 해가 지고 나서도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인과 외국인 모두를 함께 어우르는 축제. 작게는 축제를 준비하는 상공회의소, 크게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남은 축제입니다. KBS 뉴스 이예빈입니다.